지금 시간 1시 21분. 오늘은 쿠팡, 이츠, 쿠팡 쿠리어. 아침까지만 해도 7천 얼마였는데, 지금 시간, 아까 12시쯤에는 5천원이었다가 지금은 3,3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은, 대구 지역 쿠팡, 이츠가, 얼마 전부터 대구에도 쿠팡 쿠리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한번 콜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시 23분이고 콜은 지금 아직 오프라인 상태이고 중구지역 3,300원, 남구지역 3,700원, 서구에 5,200원, 3,100원, 3,100원, 달성군이 7,100원, 이렇게 되어있구요. 일단은, 자, 콜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배달을 위해 안전면허를 꼭 실시해주세요. 자, 이동순환은 오토바이입니다. 자, 전문 말리하고 배달하기. 자, 콜이 얼마나 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안전교육, 가입하고 안전교육 받으면 2만원 주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 파트너님 3만원 보너스 드려요. 이게 초콜을 하게 되면 3만원 보너스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완료 포함 7일 내로 10건 배달 시 3만원 보너스. 10건 배달 시? 아, 10건 배달 시. 자, 안전교육 받고 2만원 보너스 받고, 자, 10건. 쿠팡이츠를 가입하고 첫 배달 시작하는 모든 배달 파트를 이벤트 적용하고 7일 이내로 10건 이상, 가입일 포함 7일 이내로 10건 이상. 오케이. 오늘은 1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대구역 근처고요. 자, 지역별 주문 현황입니다. 서구 다 저금. 달성군, 중구, 달서구, 동구 3,5200원, 7,100원. 달성군이 제일 높네요. 너무 멀어. 서구가 5,200원 정도. 지역을 바꿀 수, 지역을 바꿀 수가 있는데, 서울, 인천 이렇게. 아니면 해당 지역 가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가? 떡스. 중구 어디고? 시. 아하, 오케이. 성내 1동 시집이 전원돈가스 대구백화점. 아, 오케이. 가자. 길 찾기는, 자,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자, 위치는 이렇게 나왔고, 대충 이제 배달 갈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시내 쪽이고, 가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나? 이리로 갈까? 이건 오토바이가. 네. 뜨거운 네.
헬멧 위에 약간 뭔가? 이거 그냥 블랙박스입니다. 오토바이용 블랙박스요. 이거 좀 잘 안 움직이는데? 똑같아요. 그냥 일반 오토바이랑 똑같습니다. 뭐 바퀴 두 개 달렸다고 뭐 더 안전하다 그런 건 없어요. 네, 하세요. 또 쉬군요.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위로 올리니까 매장 도착 그 다음에 체크하겠죠? 픽업 완료. 문 앞에 두고 사진 비면은 배달. 오케이 렛츠고. 문 앞에 두고 사진. 자, 자, 사진 찍었고 밀어서 배달 완료 하면 되나? 자, 뭐 거리 할증하고 붙어서 6,400원 됐습니다. 오늘 수익 6,400원 한 건 했고요. 거리 할증이 얼마 붙었는지 지금 정확히 글자를 못 봐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에 내 수입. 자세한 거는 어떻게 보지? 금액이 자세한 거는 안 나와. 아, 완료했습니다. 간단하죠? 다음 콜을 기다려 볼까요? 한 시간이 지났어. 한 시간에 6,000원이면 물 때리지. 이 콜 찍자. 아, 이건 시간 낭비라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콜 뜨 그게 없어. 끄고 이거 찍자. 추천. 추천. 가자. 올리면 이렇게 뜨는데 매장 도착. 아직 픽업이 안 됐으니까 배차수로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뜨는데 이거는 마음에 듭니다.
전달지와 픽업지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되는데 따로 길찾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대충 한번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이거 아니에요? 폭탄이죠? 네네. 27,800원. 저는 KB라가지고. 이게 좀 가격은 맞는데. 이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맞네. 네. 네. 수고하세요.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요. 좀 더 스프레이트 1.5리터. 사장님, 요 음료수도 같은가요? 네, 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밥 먹으러 갈까? 5시부터 존나게 돌아야 되니까 밥 먹으러 가자. 4시 돼서 밥 먹으러 가야지.